love the chase and the hunting.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Linus is time and some fear. 자, 여기 우와. 이야. 평택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지만 또 가족적인 분위기의 맛이 있으니까 정말 오늘 프로그램 좀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유튜브이시는 시몬 프로님 오셔서 첫 번째 강의는 생명 코칭 관리에 관한 걸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몬 프로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몬 프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에 찼네요. 목에 찼네요. 목에요? 목에 찼네요. 목에 이렇게 찼네요. 아 이렇게 아, 아. 목 모양이 좀 머리에 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목 모양이 좀 아 아 아 아 아, 목에 머리에 차겠습니까? 목만 돌아가네.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엑시먼 크루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마프라라는 브랜드, 네, 브랜드 팬덤 때문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정석적인 휠 디테일링 세차 방법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다 전파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pH 세차, 그러니까 산성 1pH, 알칼리 1pH, 그러니까 1pH 세차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걸 휠 세정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휠을 이제 보거나 혹은 세차하기 전에 차량 도장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휠에 대해서 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오염물이 쌓였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산 차량과 외제 차량에 특화된 1pH 세차 방법 그리고 휠 디테일링 방법을 제가 좀 변칙적으로 응용했던,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시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끌고 있던 S클래스 쿠페인데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분진이 빨리빨리 쌓이고 고착이 되는 상태가 생깁니다. 휠 코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엄청 커지고, 이거 보면 뭐 먼지가 계속 돌아가는데도 쌓이는 거 보면 좀 의문을 가집니다. 네, 여기서 과학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다가간다면 유체역학이라는 그런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선풍기를 보시면 날개 끝에 먼지가 엄청나게 쌓이는 걸 아실 거예요. 맞죠? 거기가 왜 쌓이냐면 회전을 하면서 그 경계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휠이 고착 아닌 고착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휠도 똑같이 중심으로부터 해서 고착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진 캘리퍼 안에 브레이크 분진들 종류와 일반 국산 차량의 분진 종류는 다릅니다. 나의 차량의 분진량은 어느 정도인가? 아까 질문을 했죠. 세차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분도 있고, 광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틀에 한번 하시는 분도 봤고, 최악의 경우는 하루에 한번 하시는 분도 봤고, 정말 차이 경우는 하루에 세 번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한 2주에 한번 하시죠?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옆에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은 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분진이 이제 쌓였다. 뭔가 오염물이 쌓였다. 그리고 흙기를 달렸다. 혹은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을 했다. 그러면 고속도로 주행을 했으면 분진량은 당연히 적어질 테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분진량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휠 세정에 얼마나 힘을 쏟을 것인가, 오늘 나는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2시간 타임어택을 해야 되거나 혹은 너무 여유로워서 오늘 풀 디테일링으로 모든 부위를 케어하겠다 하는 거에 따라서 휠 디테일링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인원이냐 특화 제품이냐, 요 이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휠 디테일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올인원 위주로 1pH 세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 기준으로 해서 워터스팟이 자주 생기고 빨리빨리 생기죠. 그러면 보통 뭘 쓰시나요?
마포라 라인업에서 뭘 쓰세요? 패커를 쓰던가. 아, 패커를 쓰십니까? 워터스팟 같은 경우에는 네. 도장면이라면 패커를 쓰겠죠? 아, 패클. 그럼 일반적인 세정 케미컬은 뭘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산성을 쓰겠죠. 맞죠, 맞죠. 산성, 예, 맞죠. 예, 네, 감사합니다. 산성을 이제 일단 쓰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분을 빨리빨리 세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휠 세정제를 가져오고 뿌리고 휠 버킷을 따로 하고 하는 그 과정들 자체가 엄청 복잡해지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그 추세, 뭐 제가 이제 계속 밀고 있는 미니멀리즘 세차에 좀 반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면 휠에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독삼사 차량, 일반적인 미국 차량을 제외한 브레이크 분진이 많이 생기는 차량들, 국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요즘에 보시면 EV6, GT 이런 차량들, 고성능 차량들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뭔가 분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진이 뭘까요? 산성은 광물을 세정하는 능력이 엄청 강합니다. 네, 맞죠. 버그 제거제를 쓰게 되면 보통 알칼리로 버그 자체를, 그러니까 벌레 자체를 없애는데, 이 벌레 자체 자체가 그 살아있는 동물, 그러니까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산성으로 없앨 수 있는 오염물과 알칼리로 없앨 수 있는 오염물이 다르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제 차량, 네, 지금 시데로를 먼저 뿌리죠. 그리고 이 폼을 이용해서 뿌리는데, 이 차량은 예전에 제가 미니멀리즘 세차 과정 프로세스를 하기 전의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 자차를 출고하면서 산성 퓨리피카를 이용해서 뭔가 가벼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세차에서 산성 그 카샴푸가 만약에 남는다면 그걸 이용해서 또 휠 세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갈변 제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주 할 필요도 없고, 자주 하게 되면 타이어의 노화를 조금 더 촉진하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것보다 타이어 코팅제를 이용해서 코팅을 해 놓으시고 산성을 이용해서 관리하시는 방법도 아마 좋을 겁니다. 예,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데로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퓨리피카도 약산성입니다. 근데 퓨리피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pH 측정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벗기 세차하는 그 희석양으로 늘려도 pH 농도의 변화가 없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업체들 있죠, 많죠. 거기서 나오는 산성 전용 카샴푸 혹은 프리워시제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pH 농도 변화가 생겼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약산성과 약산성이 만났다. 그러면 이걸 저는 더블 액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으로 많이 쌓인 분진, 그러니까 특히 독일 3사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요걸 반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제가 보건 디테일링 세차를 할 때 보면 뭐 오래 탄 택시라든지 혹은 뭐 부모님 차량인데 혹은 중고 차량인데 그냥 막 탔던 차량들 보시면 알로이 휠의 끄트머리에 약간 좀 오염물이 엄청 많이 고착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좀 파괴한다는 단어가 좀 과격하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아반떼 보건 디테일링 세차를 통해서 실제로 기부하는 그런 채널 간의 협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프리머스 2.0을 처음 썼어요. 근데 기존의 프리머스 1.0을 올인원으로 쓸 생각은 했지만 이 친구가 윤활력이 조금 부족해서 버킷 세차도 불가능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휠 세정할 때도 그 울 브러쉬라든지 혹은 우리가 쓰는 그런 브러쉬류, 요런 브러쉬류 있죠? 네. 네, 요런 것들이 닿게 되면 당연히 이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윤활력을 가졌다는 건 표면 위에서 부드럽게 이제 세정이 가능하다는 소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황사 시즌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오래된 차량 기준 빼고도 먼지가 잠깐 쌓였는데 강한 세정제를 쓸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거는 슬로건이 안전세차인데, 이런 희석된 프리머스 2.0 정도 가지고도 타이어 갈변과 겉에 있는 오염물 정도는 가볍게 세정을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칼리 프리워시를 하고 폼을 뿌리고 감성을 다 느끼신 다음에, 혹은 그냥 압축 분무기를 통해서 그냥 다 뿌리시겠죠? 그리고 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프리머스 2.0 같은 경우에는 벗기 세차도 가능했고, 우리 많이 쓰는 압축 분무기가 뭐죠? 스노우 포머. IK를 많이 쓰시죠? IK에는 사실 어떤 케미컬이 들어가도 만능입니다. 어떤 걸 넣어도 좋기 때문에 프리머스 2.0을 어느 정도 희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희석했던 그 비율은 1:10으로 희석을 했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건 강하게 들어갈 때는 1.5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반복적으로 어차피 갈변 제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마포라 힐앤타이어 갈변 제거제로 많이 쓰시죠. 맞죠? 프리머스 2.0의 양을 생각해 본다면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세정하고 또 한 번 더
한다는 가정 정도만 한다면 케미컬의 양이 훨씬 줄고 프로세스도 단축되는 데다가 그 시간도 줄고 체력적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시간, 케미컬을 준비해야 될 시간, 그리고 모든 그 과정 자체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요즘 바쁜 이 일상적인 그 현대인의 생활에서 지금 다 바쁘신데 일 마치고 다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일 마치고 오셨는데 또 저녁에 또 뭔가 세차가려고 짐을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캐리어를 끌고 가고 이제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했는데 마프라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 비롯해서 타사의 제품도 가능한 거니까 제가 뭐 마프라 좋아서 뭐 물고 빨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너무 좋고 만약에 프리머스 1.0을 가지고 계셔도 한번 해보시면 갈변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PH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퐁곤을 쫙 뿌리거나 압축 분무기를 뿌리면 분명히 이 타이어나 휠에도 묻게 되고 모든 부위를 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워시 할 때 무조건 여기다가 분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반응할 시간이 다가오고 고압수로 한번 헹궈내겠죠. 그럼 1차적인 오염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1차적인 오염물이라는 건 유기물이나 뭐 무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러면 1차적으로 세정이 된 상태에서 더블 액션으로 또 알칼리 세정제가 들어가서 또 한번 솔로 이렇게 싹싹싹 닦아낸다면 케미컬의 양도 줄이고 그리고 남은 압축 분무기에 있던 걸 또 옮겨내서 버킷에 부어서 또 버킷 세차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그 머릿속에 있는 정형화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하시면서 세차를 하고 계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새로운 걸 좀 시도해보고 싶었고 저는 더군다나 오래 세차하는 걸 좀 이제는 지향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세차 몇 시간 하세요? 제 아까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십니까? 여기서 자신은 거의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하신다. 최장 시간 진짜 엄청 오래 한다. 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은데 1박 2일을 1박 2일 1박 2일을 하신다고요? 오래 하는 게 뭔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래 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즐기는 것도 디테일링의 한 방법이다. 보시면 만약에 정말 나는 효도 세차를 하고 싶다, 어디 중고차를 찌든 때와 싸워야 되는 그런 차를 들고 왔다, 뭐 오래된 한 10년 넘은 아반떼나 뭐 이런 것들 있죠, 흔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오면 100% 이런 상태입니다. 이 차는 12년 13년 달린 38만 킬로였나 개인 택시인데 이분은 새 차의 새차도 모르고 저한테 빌려줄 때 그냥 일반적인 그 아줌마들이 하는 손세차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을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고 나셔서 모든 부위가 이제 케어가 돼 있으니까 엄청 고맙다면서 연신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했던 이유가 적절한 케미컬을 써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프라 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택시 컨텐츠로 인해서 숨겨놨던 그냥 던져놨던 케미컬인데 이걸 써보고 이 지금 보이시죠? 실제로 여기 썼던 브러쉬를 들고 온 건데 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혹시나 구입을 하셨다 혹은 가지고 계신다 하면 한번 실제로 이런데 더러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외제 촬영도 가능하고 국산 촬영도 가능하고 그 대신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매번 하는 건 추천하지 않지만 한번 깨끗하게 디클렌징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가볍게 1PH 세차를 즐기시면 그리고 계절별로 세차 주기별로 혹은 나는 오늘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알칼리, 산성, 1PH 세차를 즐기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산성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상태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를 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머스 2.0을 이용해서 갈변 제거하는 거 이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전세차 하십시오. 이사님 이거 프리머스인가요? 프리머스 맞죠? 보통 이걸 많이 쓰시니까 일단은 오케이. 자, 보자. 자, 갈변 상태가 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하면
한 1대 한 500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세차를 했어요. 남은 물이 이 18리터 버킷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남을 겁니다. 요거보다 더 안 남으신 분도 있고 이걸 꺼내는 겁니다. 이 제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제품들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걸 왜 이제 써야 되냐, 그립가드를 쓰시는 이유가 밑에 이제 침전물로 갈았는데 여기다가 저는 이걸 넣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깨끗한 세정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휠 버킷을 이용해서 먼저 이거는 뭐 담으셔도 되고 안 담으셔도 되는데 저는 담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별로 반응이 없어 보여요. 저도 이제 처음에 찍을 때 아 반응이 없길래 아씨 제품이 이거 알칼리인데 왜 안 될까, 아 되면 좋겠는데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제 갈변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휠엔타이어나 이런 갈변 제거나 휠 세정이 특화된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반응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친구가 커튼폼 효과로 인해서 프리머스 1.0에 비해서 흘러내리는 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폼을 이용해서 더블 액션 들어가면 여기서 갈변 그 제거 효과가 성능이 나오는 거죠. 이제 조금씩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어제 뭐 닦았나 이거? 어제 뭐 시원했던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예, 네. 어제는 엄청 뿜뿜뿜 나왔는데 이렇게 닦고 보통은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시겠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알칼리를 이용해서 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아, 네, 감사합니다.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은 버킷에다가 넣어서, 맞죠? 그러면 프리머스 2.0이 알칼리니까 요것도 뿌려놨고 요것도 뿌려놨으니까 pH 변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칼리 그 1pH 세차 과정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남은 과정을 쓰시는 건데 여기서 좀 의문이 없나요? 이 프로세스를 하려면 보통 휠 세정을 언제 한다고 아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맞죠? 저는 1pH 세차를 하면서 휠 세정을 맨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과정은 정확하게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는 3pH 세차라는 것도 나오기 전입니다. 네, 라보코스메티카가 수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도 전이고. 엄청 지지직거리네. 와이프를 조금 피하게. 됐다. 그냥 할까? 내가 바꿀까? 예? 성격을 바꿀까요? 예. 그 제가 그냥 목소리로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 제조사 측에서 좀 준비가 미흡해서. 네. 싸게 갈라고. 네, 감사합니다. 휠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정 버킷에다가 넣어서 헹군다고 알려드렸는데 요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립가드를 이용해서 헹구시면서 이렇게 닦아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박히지 마세요, 여러분. 디테일링 세차는 자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알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원래 그 루틴대로 가실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바빠서 그 액시멈이 했던 디테일링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알려줬던 방법을 해볼까 한번 해보시면 재미는 있어요. 어제 다 닦아냈기 때문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쓰실 때 특히나 이제 잘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런 공기 주입구 근처, 네,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쓰실 때 좀 관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브러쉬도 계속 헹궈가면서 쓰셔야 표면에 스크래치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폴리싱을 하실 거거나 뭐 휠 폴리싱을 하시겠다, 나는 오늘 알로이를 하나 까먹겠다 싶으면 세정 강한 거 써가면서 강한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비벼보세요. 100% 벗겨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브러쉬는 제가 1년을 넘게 썼고 마프라 페넬로 브러쉬인데 호스별로 나와 있습니다. 밝은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데 소프트고 여기 갈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숏인데 하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제 제가 좀 처음이라서 미흡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못 듣고 가신 분도 있는데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냥 막 씁니다. 아무 브러쉬나 좋다고 하면 사거든요. 브러쉬도 종류와 그 다음에 적용할 부위, 도장면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격이 들어가야 얘들도 방어를 못하고 뚫릴 겁니다. 여기 지금 요 휠러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소프트한 길다란 네 이런 재질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강한 녀석을 써도 되는데 요거는 오염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염도가 강하다면 무조건 이 녀석을 쓰셔야 됩니다. 짧은 거. 왜 짧은 거를 쓰셔야 되냐면 힘이 조금 더 분산되지 않고 정확하게 손끝에서 느껴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힘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표면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한 것 같지만 세정제가 세정력이 좋을 때 믿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안 하면 오염물들이 쌓이는데 브러쉬를 부드러운 걸 써도 세정력이 좋으면 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머스 2.0을 1pH 세차로 그 아반떼 세차 후에 기부하기 편 거기에 이제 3주 전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세정제가 남아있었죠. 남아있는데 다시 거품이 납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거품이 다시 잘 안 나요. 타이어는 다 닦았다고 생각해도 나중 되면 또 누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헹구고 나면.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 게 맞고 갈변이 나는 와 좀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은데 하면은 일단은 휠앤타이어나 이런 걸 통해서 디클렌징을 먼저 해놓으시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 1pH 방법 같은 경우에는 휠 타이어 코팅젤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걸 해놓고 나서 하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곱수 어디 갔네. 아 됩니다. 이걸로 됩니다. 어이구. 자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쓰는 오토워시 가변 숏 렌스라고 할게요. 근데 프리미엄 제품이 있고 그냥 일반 제품인데 저는 이거를 엄청나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뭔가 나는 딥하게 들어가겠다 하시면 그리고 휠 세정하실 때 좀 튀는 게 싫다 그러시면 차측 최옆면으로 좀 붙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정면에서 이렇게 쏘지 마시고 옆으로 붙어서 저쪽으로 물기 날리면서 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만 쏘지 마시고 자 이쪽에서 쐈으면 밑에서 또 쏘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서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서서 이렇게 뿌려버리면 이 안쪽에 있는 그 잔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헹굼이 되지 않습니다. 보닉스 시너지 휠이나 뭐 유성 코팅 재료를 쓰고 있는데 그걸 쓸 때 제대로 본딩이 안 됩니다. 그 본딩이 안 되면 좀 보기 싫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분질이 많이 묻어 있고 여기는 분질이 좀 덜 묻어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서 요 헹굼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 경험으로 인한 유익한 정보를 드린 건데 사실 이게 왜 있었냐면 좀 확실하게 헹구고 싶고 내 몸에도 튀기 싫고 거기서 나온 방법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하우스를 보통 부직포나 플라스틱 계열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계열은 요 정도 고압수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흙길 달리거나 풀밭 이런 데 달리거나 풀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맞죠? 그럴 때 효율적인 게 이 프리머스 2.0이나 알칼리 세정제를 이용한 1pH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새로웠나요? 반응이 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네 여러분 스파샨 써서 죄송한데 네, 스파샨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스파샨 이건 미즈카 부스터라고
희석형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보닉스 시너지 휠 다이아왁스 리뷰 편에서 3개월간 로드 테스트를 하면서 그 휠 코팅지의 성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차 바꾸기 전에 차량으로 마지막 바꾸기 전에 한번 열과성의를 다 했었는데 여기에 휠 너트에 그냥 뿌립니다. 뿌리고 잠깐 기다려줬다가 이런 소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고 너트를 닦으실 때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밀어 넣으시고 면을 이용해서 옆에 이 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는 옆면도 이용해야 제대로 오염물이 제거가 됩니다. 요 부분은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휠 세정을 다 끝냈는데 뭔가 얼룩져 있다 할 때도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혹은 페인트 클렌징, 습식 페인트 클렌징도 휠에 적용해서 하시면 훨씬 깨끗한 휠로 관리하실 수 있고 코팅 전처리도 가능하니까 확실하게 코팅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정제 헹굼력에 대해서 얼마나 헹궈야 제대로 헹궈질까 궁금해서 설거지할 때 쓰는 그런 식기 세정제 회사에 제가 문의를 좀 따로 했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중성, 알칼리 뭐 다 포함해서 한 15초 정도 헹굼을 해주셔야 한 부위에 15초입니다. 그 정도 해주셔야 세정제 잔여물이 깔끔하게 씻겨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잉을 좀 해야 되겠죠? 코팅까지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로 좀 쓰면 안 될까요? 아, 쓰면 가까이 가야 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닦아냈는데도 제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서 제대로 지금 뭔가 아, 내 성격상 진짜 앉아가지고 한 저는 휠 닦을 때 2시간 반 닦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예,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타올이나 기본 회색 타올이 있다면 세정이 다 끝난 타이어에다가 한번 문질러 보세요. 나는 마지막에 타이어까지 닦는다. 외롭으시네. 안 닦는 거죠 다들. 잘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타이어 갈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휠앤타이어로 여기를 조져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접촉과 헹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닦아주는 드라잉 과정까지 거쳐야 완벽한 타이어 세정, 휠 세정, 안에 림 세정이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타이어 코팅제를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처음 접한 타이어 코팅제 내려왔죠. 이 친구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국내에는 수성, 유성 코팅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솔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남재 같는데요, 뭔가. 잔여물.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유성 코팅제를 바르거나 수성을 바르고 나면 왁스를 제가 바르기 전에 보통 타이어 코팅제를 발랐는데 이 제품 보니까 마지막에 바를 수도 있다. 왜? 제품 성능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레지가 해야 되는데 휠 코팅까지 제가 하는 게 목적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젤이에요, 젤. 젤 타입이죠.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제형을 가지고 있다면 유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바르죠? 제가 어제 이걸 처음 접했습니다. 이제 그 레터링이 있는 부분, 미쉐린 요 글자 있는 이런 틈들, 그리고 타이어 코팅제를 바르실 때 여기까지 바르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좀 같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코팅 어플리케이터가 끝에 뾰족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코팅 완료를 하면 이거 다 발라도 되나요? 대표님? 근데 상당히 적은 양을 넣었는데도 네, 괜찮네요. 뭐 여기 리뷰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오케이. 아마 여기 밑에가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맞죠? 아래쪽이. 그때는 도구를 좀 활용해 보세요. 브러쉬도 가능하고 계속 쓰고 있는 이스윈의 지그재그 타이어 어플리케이터라고 있어요. 그게 모양이 요거 반 딱 잘라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타이어 아랫동까지 차량을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가능하더라. 그거는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나와보시죠. 아무나 한번. 예, 한번 나와보세요.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오. 뭐 묻어요? 안 묻네요. 맞죠? 냄새도 그렇죠? 예, 엄청 신기한 제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고 바로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휠 어딨죠? 예, 바로 하겠습니다. 가볍게 끝나야 되니까. 왜 불러 모셨냐고 서간지 들어보고 같이 앞에서 보는 거죠.
네. 같이 보는 거 참여 아닙니까 이거? 맞죠. 마포라 행사는 참여하는 행사 아닙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휠 코팅에 대해서 그냥 장점만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분진이 붙어도 다음에 고압수 세정만으로 1차적인 오염물을 빨리 세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신이 뭔가 딥하게 들어가야 될 그 세정 시간이 없어집니다. 한번 이제 고생함으로써 한번 그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0번의 말보다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는 게 좋으니까 시너지빌 아니라도 되니까 다른 제품들 써가면서 그렇게 휠 디테일링의 마무리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 다 닦고 싶은데. 좀 닦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